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일방통행이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해온 국회 관례마저 산산이 깨트릴 상황입니다. 이틀 내내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아직도 쟁점이 많아 헛바퀴만 돌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 쯤으로 삼아 민생경제는 아랑곳 없이 오직 윤심만 살핍니다. 서민 민생 예산의 재원 마련을 위한 감액에는 계속 철벽을 치면서 정작 극소수 초부자 슈퍼부자들을 위한 감세는 칼같이 고수하고 있습니다. 84만 법인 중 100여 개 초대기업의 법인세를 대폭 낮추자고 하고 보수 정부에서 더 낮춰온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다시 20년 전으로 돌리자고 하고 가업상속기업의 공제 한도를 매출 4천억 원에서 1조로 올리자고 하고 3주택 이상 고가 다주택자의 종부세마저 낮추자고 합니다. 이 정도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돈 없고 힘없는 서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슈퍼부자의 입장만 대변하는 특권 세력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거대한 복합경제 위기 앞에서 정부 예산안 중 다른 해보다 적은 단 0.8%만이라도 감액해서 민생 예산으로 쓰자는데도 정부와 집권 여당이 극구 반대합니다. 어르신 부부가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로 20%나 덜 주는 기초연금 부부 합산제 폐지마저 끝내 맡고 있고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의 회복,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고금리 서민의 금융지원 등도 여전히 거부합니다.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간 예산안 심사와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 여당의 일관된 전략과 태도는 오로지 시간 끌기와 윤심 지키기였습니다. 정부 여당은 지난 2일 헌법이 정한 예산 처리 시한도 가볍게 무시하더니 늦어도 정기국회 안에는 예산을 처리해온 국회 관행마저 무너뜨릴 기세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예산 수정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우리의 굳은 의지와 함께 소비자들을 위한 감세를 확실히 막으면서도 위법적 시행령에 의한 권력기관의 잘못된 예산과 그동안 예산 심사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정부가 감액에 합의한 내용을 최소화해서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예산안 합의 처리에 실질적 시한인 오늘 오후까지도 정부와 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회의장께 오후에 수정안을 우선 전달해서 오늘 처리 의사를 확인하고 제출을 결정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제라도 대통령과 초보자가 아닌 국민이 바라는 민생 예산을 수용하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